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시나요? 네, 최근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시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는 기존의 양극재 정도 중심의 주가 상승이 보였습니다만 실리콘 음극재와 그리고 이제는 CNT 도전재로서의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린다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양음극은 4개 구성 요소로 구분 가능한데 활물질, 그다음에 알루미늄 동박이 극판, 그리고 도전재, 바인더 이렇게 나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관심이 셀이나 양음극 활물질 그리고 극판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향후 차세대 배터리 개발 과정에는 실리콘 음극재 개발 본격화에 따라 또 CNT 도전재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전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부패 부도재로 그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인더와 함께 여러 가지 극판에 도포하면서 양극과 음극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전재를 사용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전도성 물질인 카본 블랙을 도전재의 주요 원료로 사용해 왔는데요. 전기 전도도나 열 전도도, 인장 강도가 높다는 CNT의 특성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에 이제는 카본 블랙이 아니라 CNT 도전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 단축이라든지 주행 거리 향상,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팽창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카본 관련된 카본 블랙이 아니라 결국 CNT 도전재로 관심이 동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전도도를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전재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활물질 사용 비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도 개선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던 실리콘 함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극재 부피 팽창 문제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CNT 도전재가 높은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양극재용 CNT 도전재로서는 멀티 월드 CNT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음극재 CNT 도전재로는 싱글 월드 CNT를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뭐 나노신소재나 동진세미캠,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서 2차 전지의 관심은 셀과 양극재 등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도전재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말씀드렸던 중에 나노 신소재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도전재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캐파가 현재 6천 톤에서 2023년 2만 1천 톤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CNT 도전재 매출은 전년 대비 나노 신소재가 100%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수요에 맞춰서 국내 2천 톤에서 6천 톤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중국도 4천 톤에서 7천 톤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고 그다음 내년에는 미국 초기 4천 톤, 유럽 4천 톤 정도까지 캐파 양산 투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CNT 도전재에도 고객사 요구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음극 CNT 도전 현재 양산은 유일하게 나노 신소재가 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경쟁업체와 달리 양극재 CNT 도전뿐만 아니라 음극재 도전재를 양산하는 유일한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술적인 장벽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분산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길이가 상당히 얇고 길고 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비해서 당분간 분산 기술이라는 기술이 쓰입니다. 이 기술과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적인 장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나노 신소재가 아마 CNT 도전재 시장이 열리는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개화 시장의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도전재 양산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